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46회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임상우라고 합니다. 네, 26살이고 현재 대학생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안정감이나 안도감이랄까 그게 좀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원래 다른 전문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문직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마땅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더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마침 사촌형도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더 제가 한번 진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진입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정보를 찾다 보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곳이 인스티비였고 그리고 가장 많은 합격자가 있는 곳이 인스티비여서 저는 인스티비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의학 이론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김윤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설명이 좀 자세하다고 해야 될까? 그 약간 실무자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시험 이제 문제풀이 대비나 이런 거할때 이제 쪽집게 노트 같은 거를 따로 또 있으십니다. 이제 그게 또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김윤아 교수님이 요즘 잘 알려지듯이 그좀 작두를 타신다 해야 되나 약간 좀잘 찝는 게 있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도움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설명이 쉽다라는 게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설명이,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내용의 그 용어 같은 경우를 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가 되게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좀 특이하게 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종길 교수님, 윤구문 교수님 둘다 수강했습니다. 일단 윤종길 교수님은 기본 이론을 수강했는데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1차 시험 때 이제 윤종길 교수님께서 이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1차 때 윤종길 교수님 덕택에 이제 시험을 합격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종길 교수님을 선택했는데 윤종길 교수님의 장점은 이제 좀 시험에서 이제 책이 좀 얇고 이제 좀 강의 수도 좀 적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컴팩트하게 다룬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제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는 모의고사를 들었는데 솔직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대비해서 좀 어렵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그 시험의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모의고사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난도 대비가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따로 또 제가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수강을 안 했지만 이제 자료를 또 요청했는데 흔쾌히 자료를 또 주셨기 때문에 자료 같은 부분에서도 되게 약수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 자동차 보험에서 박세훈 교수님은 그 되게 컴팩트하게 가르치신다는 그 치트키가 있거든요. 그 치트키가 진짜 시험 끝날 때까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도 되게 얇은 편이어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도 되게 얇은 편이어가지고 회독하기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그 답안 쓰는 요령까지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자동차 보험의 성적을 얻게 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저는 1차를 되게 단기간에 합격하게 된 편인데 1차 시험의 경우 저는 수험 기간을 3주 정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주 만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좀좀 2차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1차를 좀 컴팩트하게 진행했는데 저는 1차 준비할 때좀 드리는 팁이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차라리 강의를 결제해서 그 시간을 좀더 줄이고 이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 혼자 이제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더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제 1차 시험 합격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2차 공부할 때 학교와 이제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교와 병행을 하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아침 9시 1교시부터 이제 그 오후 2시 50분까지 이제 수업을 전부 다 몰아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바로 이제 그밤 12시 또 혹은 1시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이제 그 책을 어떻게 봤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은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냥 여러 번 회독을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좀 제가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이제 한두 번씩 더 보고, 그 다음엔 이제 거의 기출문제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유형의 시험이 나오는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파악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좀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일단 완전하게 전업은 아니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의 그 수험 생활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험은 합격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 합격에 있어서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침에 수업을 다 몰아들었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가 이제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쯤에 있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하면은 이제 막차 같은 것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압박감?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제 여유롭게 이제 끝나면 편하게 집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장에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항상 시험을 볼때좀 특이하게 보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모든 시험을 볼때 일단 거의 밤을 새는 편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3, 4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3, 4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그 가장 중요했던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런 것만 이제 특별하게 보고 바로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시험장에 가서 이제 그 시험 보기 바로 전 과목을 한 번씩 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험 보기 전에 되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 혹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좀 특장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저도 되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일기 합격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릴 때 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진입을 했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신 이제 부모님, 그리고 동생, 그 다음에 이제 제그 학교 후배들하고 친구들이 되게 많이 붙을 거다.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제가 두달 동안 그 결과 기다리면서 되게 긴장 많이 했을 때 붙을 거다. 무조건 붙는다. 이제 합격하는 꿈도 꿨다라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되게 그렇게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